아, 엔딩을 다 보고 보는 게 좋구나. 그러면 잠깐만, 오마케신 엔딩 리스트. 이걸 못 풀었어, 이거. 모든 엔딩을 회수한 다음 보는 게 좋다고? 차기작 예고. 이 패스워드는 실행하면 안 되고. 캐릭터 알람. 앨범. 제작자 코멘트. 차기작. 아, 노말이구나. 노말. 노말이 하나 있네? 이거 어떻게 보지, 이거? 배드엔딩, 포식, 카스미 사망 엔딩. 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수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상어란 피한 방울을 바다에 흘려도 반응해서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상어를 상처 입혔을 때나 바닷속에 다쳤다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둘 너무 귀엽다. 배드엔딩, 피딩 프렌즈. 실제 피딩 프렌즈는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이라 정확히는 다릅니다. 장안 흉상어는 상어 중에서도 백상아리보다도 흉악하고 포악한 모양. 앞뒤 구별 없이 뭐든지 포식하고 사람도 습격한다는 것 같습니다. 장안 흉상어의 외모는 엄청 귀여워요. 전체적으로 동그랗고 귀여워요. 아, 그래. 외모는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 사진 봤었는데. 노멀 엔딩, 가라앉는 사랑. 이렇게나 뜯어먹히고도 무사한 것은 이나바 공주가 산신님의 종자여서 약간의 가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 잠깐만. 카즈미가 사랑해서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서 도망치고 만난 엔딩. 이후에 이나바 공주는 누구도 시험할 수 없어서 성에 돌아. 어래? 이거 어떻게 찾아? 근데 왜 배드 엔딩 3를 클릭하니까 노멀 엔딩이 나오냐? 에? 뭐야? 이거 안 봤는데? 해피엔딩. 토끼와 상어. 이 다음 카스미가 강해져서 이나바 공주를 계속 지켜줍니다. 강한 상어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들깨도 도깨비도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습격받는 일은 누가 습격하겠니? 상어, 들깨, 도깨, 야, 누가 오냐, 이거. 카스미도 이나바 공주도 행복합니다. 누가 습격할 생각을 하겠어? 아무도 못 덤비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구나! 알겠다. 잠깐만. 그럼 어디서 해야 되지? 들깨전. 여기? 여기냐? 아, 여기다. 아까 내용 슬쩍 봤을 때 근데 노멀이 아니었는데, 뭔가. 여긴데. 천서원님 안녕히 주무세요. 여긴 것 같다. 가보죠. 여기가 노멀인 것 같은데? 누가 좀... 아, 여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여기 맞는 것 같죠? 누가 좀... 싫어! 살려줘! 어래? 잠깐만. 여기는 갔고, 이 다음이 문제인 거지, 그니까 지금. 놔줬어. 무슨 생각이야? 아. 맞는 것 같다. 장면 다시 봐도. 이 장면을 또 보게 되는구나, 내가.
그 아이가 카스미가 오진 않을까 싶어서 돌아갈 수가 없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어머. 뭐야, 무사했구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했잖아. 그보다 어떻게 된 거야? 엄청 다쳤잖아. 괜찮아? 왜 그래? 배고파. 어? 와, 이거다. 이거, 여기서다. 좋은 냄새. 맛있겠다. 이거, 이거야. 뭐? 왜 그러...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왜 이러는 거야? 정말 그만둬! 이거 놔! 싫어! 그만해! 어레, 잠깐만. 싫어! 아파! 아파! 그만해! 왜... 어째서... 이런... 싫어! 그만둬, 가슴이! 그만! 그만해! 어라, 나, 대체, 어라? 왠지, 피가 묻어 있는데. 돌아왔다. 어? 아, 이나바 공주! 오랜만! 오지 마! 믿었는데 널 믿고 있었는데 좋아한다고 안 먹는다고 소중하다고 지킨다고 믿고 있었는데 거짓말이었구나. 뭐? 날 속였구나. 계속 처음부터 날 먹을 생각으로 날 속였던 거야. 최악.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어. 그럴 생각에. 그럼 왜 이렇게 심한 짓을 하는 거야? 그건 잘 생각이 안 나서. 최악이야. 이제 됐어.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예나바 공주! 너 같은 건 정말 싫어! 싫어 정말 싫어! 어디로든 가버려! 알았어. 미안해. 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한 모양이야. 미안해. 이제 다시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좋아해. 이나바 공주. 이것 노말이라고 안 했어요? 안녕. 어째서? 대체 왜? 어째서야? 믿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아, 이제 틀렸어. 내가 사랑이라니, 누군가를 사랑한다니, 무리야. 좋아했어. 분명 좋아했을 텐데. 좋아했을 텐데. 이런. 좋아하게 된다든가, 처음 만난다든가.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만남 잘못된 거야. 바보, 멍청이. 정말 싫어. 노멀엔딩 가라앉는 사랑. 노멀? 노멀? 잠깐만, 아까 설명 다시 봐. 아니 돌아가봐. 오마키 시나리오 아니고 엔딩 리스트. 이렇게나 뜯어먹히고도 무사한 것은 이나마 공주가 산신의 종자에서 약간의 가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스미가 사랑해서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서 도망치고 마는 엔딩이 됩니다. 이후에 이나마 공주는 누구도 신용할 수 없게 되어 성에 틀어박히게 되는. 노멀. 노멀? 아, 노마케 시나리오 되게 많네? 잠깐만, 그러면 오늘 여기 보고 이 오마케 시나리오 내일 볼까요? 같이? 여기 다 같이. 그러니까 사츠키와 상어 이야기. 에? 사츠키와 상어 이야기? 연애의 산편. 해신과 산신! 어, 잠깐, 이거 재밌어 보이는 게 많은데? 그러면 여기 캐릭터 일람이랑 여기를 다 보고, 패스워드는 실현 금지고요. 오마케 시나리오는 내일 한 번에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사진 안돼 하나만 하면은 끝도 없단 말이야. 안돼 일단 이쪽 먼저. 에, 이나마 공주, 토끼 공주님이자 산신의 종자. 헤어스타일과 귀가 빨강과 하양인 것은 원본의 소재인 이나바의 하얀 토끼가 상어에게 가죽이 벗겨져 붉어졌기 때문이라서 이나바 공주도 카스미를 밟거나 했습니다만, 가죽이 벗겨지기나 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예? 이나바 공주라는 이름이지만 본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중에선 불릴 기회도 없었고 이나바 공주에 익숙해져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거 바다 카스미. 좋아하는 거 바다 카스미. 아. 산신의 종자는 특별한 힘 플러스 신체 능력 강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나바 공주는 특별한 힘만 받았습니다. 강한 신체 능력도 받았더라면 키키야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고 카스미는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아. 사실 평소에는 산신이 곁에 없기에 특별한 힘만 이라는 걸로. 이후에 이나바 공주님과 카스미는 뭐 결혼까지 합니다만 아직 한참 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스미가 제목을 할 수 있게 되고 강해질 때까지 참기. 그때까지는 신부 수업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요리를 못하는 게 치명상이라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카스미 정말 좋아해. 다음에 카스미. 좋아하는 거 이나바 공주, 무언가를 무는 것. 아, 무는 것도 있구나. 싫어하는 것, 물어뜯을 수 없는 것. 아, 그런 거였니? 장완 흉상어 소년, 아직 어린애입니다. 이번 일로 조금 어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마지막에 좀 어른스러워졌다니까, 이거? 카스미 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수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 일편단심이에요. 그래서 카스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때마다 막 기쁘다고 말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할 때마다 듣는 나도 같이 좀 기분이 좋아졌단 말이지. 초기 설정에서는 눈매가 나쁘고 성격이 오만했습니다. 그리는 동안에 점점 둥그러져서 순수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진짜 초기 그람이랑은 표정이 전혀 달라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이 좋아요. 나 지금이 너무 좋아요. 이런 순수하고 돌직구인데
그 돌직구가 뭐랄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캐릭터는 정말 오랜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상냥하고 우호적이라 바다에서는 친구가 많습니다.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타입. 서글서글하다고 할까요? 강아지 아닐까, 강아지? 성격상으론? 원래 정한 흉상어는 지느러미에 반점 같은 얼룩이 많아서 요고래라고 불리는 모양이지만 카스미는 아직 어려서 없습니다. 실제 정한 흉상어에게 있을 거라 생각하므로 여기서는 오리지널 설정인 걸로. 이후에 제목을 하게 될 때까지 백상아리에게 호된 훈련을 받습니다만 덕분에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이나바 공주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나바 공주는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아카네. 이나바 공주 측의 적, 이나바 공주나 심해 공주와는 또 다른 공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진 않은 타입. 아, 돈만 모으면 되잖아 같은. 사실은 들깨답게 흰색이나 단갈색 같은 걸 생각했습니다만 화면상 너무 수수했기에 더 화려하게 해주려고 핑크가 되었습니다. 휙휙 바뀌는 표정을 그리는 게 즐거웠습니다. 엔딩 후에는 이런저런 일로 이나바 공주에게 관여하는 모양이에요. 달링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 사카마타. 아, 얘 잠깐 왔다 갔지? 본편에서 출연이 없었던 번골의 사카마타입니다. 만화판에서도 같은 취급이었던 기분이 듭니다. 미안. 해신의 종자는 아니고 토끼에게도 관심이 없어서 등장시키기 어렵네요. 그저 그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 백상아리뿐입니다. 근데 아까 먹는다고 그랬는데. 대신 보너스 시나리오에서 이래저래 움직이게 했습니다. 번골에는 상어보다 훨씬 강해서 라이벌 캐릭터로서는 우수합니다. 백상아리가 해신의 종자가 된 계기의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그가 백상아리를 철저하게 때려눕히는 모욕을 맛보게 된 후 내장을 먹어치운 탓에 백상아리는 해신의 종자가 됩니다. 내장 먹었어 진짜로? 그래서 재생하는 내장과 불사신인 백상아리를 보고 그는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해줬어. 이 얼마나 기특한가 좋아! 가 돼. 응? 뭐라고? 잠깐만. 재생하는 내장과 불사신이 된 백상아리를 보고까지 알았어? 그리고 그는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해줘서 이 얼마나 기특한가 좋아? 응? 이게 좋아하는 이유, 응? 이게 지금 나만 의문이 돼요? 이게 나만 의문점이야 지금? 그 이후로 백상아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겸사겸사 먹는 것도 곤란하지 않게 되기에 좋을 일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리도 해신님이 살려준 거구나. 종자가 몇 명 봉인당하고 해신의 종자가 줄었을 때 친한 친구인 심해 공주가 종자가 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백상아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기쁘지만 누군가를 따르는 건 싫다며 거절했습니다. 여러 상어를 먹어봤지만 백상아리 군이 제일 맛있어. 나 무서워. 백상아리가 너 싫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리고 사츠키. 그냥 이해하길 포기할래요. 사츠키는 표정 변화가 별로 없고 무뚝뚝하지만 이나바 공주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성의 토끼들, 단련. 아, 그래서 성의 토끼들을 단련시키는 거였군요. 좋아하는 거 두 개를 이어가지고. 아하. 그렇지 않으면 미끼가 되려고도 안 했을 거고요. 말투도 딱딱하고 엄해서 언뜻 보기엔 미움받는 것 같지만 당근과 채찍을 쓰는 법이 능숙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나바 공주의 일이라면 쓸데없이 과부하는 기분도 듭니다만 네. 이래저래 잘 돌봐주는 누님. 한번 울렸으니 일부만 싹스피드로 해버려야 할지 고민되는 참이네요. 아이, 그래도 웃게도 해줬으니까 한 번만 봐줘. 싹스피드 안 돼. 해신. 미스테리, 아, 좋아하는 것, 바다, 종자들, 산신. 역시 산신 좋아하는구나. 그럴 것 같았어. 싫어하는 것, 잔소리하는 종자들. 에? 좋아하는 거 종자들인데? 싫어하는 건 잔소리하는 종자들? 뭐지? 미스테리어스한 분위기를 내도록 프롤로그에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말하게 했습니다. 뒤에 재등장했을 때 프롤로그와는 다른 설렁설렁한 점의 차이를 주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은 이나마 공주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바다의 신은 좀처럼 나오기가 어렵네요. 종자가 줄었다, 기습을 당했다 등의 이야기대로 이전에 종자에게 반역을 당해서 그 후 종자는 백상아리와 심해 공주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배신한 종자는 신을 거스른 반역자로서 깊은 바닷속에 봉인되었습니다. 육지의 아이를 사랑한다고 한 건 산신인 코초씨에 대한 것입니다. 산신은 성별 불명이지만 남자여도 여자여도 솔직히 아무래도 좋은 모양입니다. 원래는 용이시군요! 이런 느낌으로 제법 크기 때문에 평소에는 인간형입니다. 아, 어우야, 근데 원래 모습도 굉장히 우아하고 고고하신데? 아름다우시다. 심해 공주는 딸이지만 누구랑 결혼한 것이 아니라 종자로서 만든 존재입니다. 때문에 신체 부분이나 색이 비슷합니다. 아, 자신의 존재의 일부를 따다가 만든 거구나. 사랑은 바다와 비슷해. 마음에 드는 말인데 코초는 몰라준단 말이지. 다음에 키키야. 이나바 공주 측의 적 포지션, 디자인과 설정이 정해질 때까지 제법 시간을 들인 녀석입니다. 처음엔 이나바 공주와 선을 보는 상대로 낼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왠지 관계성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까 내가 고용한 자객으로 전착했습니다. 도깨비로 정하기 전에 여우나 그런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도깨비로 할 생각이 들고 나서 바로 완성했습니다. 키바가 파랑, 후키가 빨강이므로 키키아는 노란색입니다. 자객 따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린 얼굴과 드러났을 때의 갭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건 돈, 싫어하는 건 돈이 없음. 아, 심플하다 얘. 입가의 점은 차밍 포인트가 아니래네요. 뭐 아까 그거잖아. 그 코 저거 싫다고 했잖아. 아, 어디서 돈 안 떨어지려나. 오보로. 해신의 오른팔인 장원 흉상어. 해신이 가장 신용하고 있다. 어? 네가 행복하길 기도하고 있어. 옆에 못 써줘서 미안해. 에? 잠깐만, 누구세요? 해신의 종자. 강하고 성량하고 우울부단. 이미 정해진 일 멸령받은 듯 오호로 자매와는 사이가 좋다. 지금은 없는 것 같다. 아? 카스미 아버지 아니세요?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아무리 봐도 아까 장원 형상하라고 그랬고 카스미 아빠인 것 같은데? 오마케 스토리에 이거 나오려나? 귀여워. 좋아하는 거 밖에서 놀기, 그림 그리기. 싫어하는 거 바위, 무서운 사람. 취미 달리는 거 정원 가꾸기. 야, 다 둘이 아주 그냥 극명하구나. 사이좋은 2인조 제법 잘 움직여줬습니다. 시리어스한 분위기를 풀어준 고마운 아이들입니다. 평소 아 잠깐만 중간에 못 봤어. 네, 시리어스는 점점 우사케치의 말이 바보 같아지는 게 왠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소에 섬을 청소하는 등의 일을 돕거나 이나바 공주와 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츠키 씨는 엄하지만 엄청 상냥해. 이름 때문에 종종 오해받지만 여자아이야. 에? 이상한 녀석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남자인 거래. 헤헤. 커요.